저는 이렇게 오히려 아. 이거를 능수능란하게 불었던 것보다 이렇게 약간 아. 어제 연습했다면서요. 아. 이게 멋있는 거야. 저기 연우 형님 마스크 꺼내는 거 보고 네. 인상적이어서 저도 꺼내봤습니다. 아. 자 다음은 자 오늘 국민 욕동생이라 기대를 많이 했는데 오늘 얘기 많이 안 했지만은 생각보다 되게 분위기 있네요. 그러니까 슬기 씨가. 이거 원래 좀 얌전하죠? 얌전해요. 어어. 얌전하고 생각보다 얌전하네. 대중 매체를 통해서 보는 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오로지 다 연기. 그죠? 맞아, 맞아. 오로지 다 연기고 만들어진 거고 같이 이제 모든 화제를 꺼내놓고 한번 얘기하면서 우리 즐거운 시간을 갖자라고 하면은 안 물어보면은 한마디도 못 끼어들. 아니 그동안 여기 이런 뭐 톡쇼 같은 데 나갔었어요? 처음이냐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. 물어보겠어요. 김승 씨는 어떤 곡을 선택했는지 들어볼까요? 지금이 아닌 언젠가 자, 2006년에 발표했던 자우림 6집 앨범 저희는 선택한 이유가 뭔가요? 힘들 때 되게 많이 듣던 그런 노래인데 이제 2014년에도 힘내라고 저에게 노래를 본인에게 슬기 씨가 내가 다치더라도 남자한테 아낌없이 퍼주는 스타일이라고 아 그래요? 얼마나 퍼주길래 혹시 뭐 퍼주는 게 욕을 퍼주고 뭐 그런 완전히 좀 몰입하는 스타일이구나. 네, 빠지면 이렇게 정신 없습니다. 정신 없어. 너 오늘 약간 정신 없어 보여. 오늘 약간 오늘 약간 라디오스타에 대해서 너무 긴장하신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. 라디오스타 무서워가지고. 아니 뭘 무서워? 어떤 스타일의 남자를 좋아해요? 재밌는 사람? 어이구. 재밌는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. 뭐 본인이 뭐 생각하는 뭐 이상형 같은 거 있어요? 그래, 뭐 어떤 스타일 좋아한다? 네. 지금 너한테 무슨 말을 꺼내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거 안 보여? 나는 지금 옆에서 아니, 근데, 민망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이건 좀 듣자 시원하게 네, 박재범 씨라도 지금 뭐, 그거 뭐 본인이 뭐 주변에 있을 거 아니에요? 주변에 뭐 저는 조정석 선배님처럼 생긴 얼굴에 그런 비주얼에 조정석이면 그게 무슨 느낌이지? 눈빛이 살아있는 그리고 재밌는 거는 세윤 오빠? 조정석 씨 외모에 유세윤 형의 유머면 유세윤 그리고 유준상 씨처럼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 됐어 만나지 마 없어 그런 사람 그래요? 샤이니 한번 들어볼까요? 네 들어보죠 아 근데 네. 노래 잘해 자, 노래 잘해요? 어 자우림 오빠 자 같아. 최초로 1분 반 이상 이제 김슬기 씨의 목소리만 들릴 겁니다 네.